먼저 우승 소감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국내 또 태권도원이라는 또 태권도 공원에서 열린 2017 세계 대회에서 또 국내 팬들의 또 응원을 받으면서 1등 해가지고 굉장히 기쁩니다. 세계 대회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? 일단은 룰이 바뀐 룰에 적용된 시합이 이렇게 큰 대회가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붙어서 연습을 많이 했고요. 또 선수들이 첫 시합이라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성적에 나가지고 잘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. 전체적으로 예선전부터 지금 결승전까지 경기 어땠어요? 아직 저도 적응을 완벽하게 하진 못한 것 같고요. 또 앞으로 더 개선되는 룰에 빠르게 적응하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목표는 이제 그랑프리 시리즈가 시작되니까는 이제 그랑프리 시리즈 하나하나 또 준비하는 게 목표입니다. 오늘 굉장히 많은 팬들도 오고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시죠? 우주 태권도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외진데에 있어서 또 교통면도 굉장히 찾아오시기가 힘든데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또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힘내서 1등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뽀로스 질문 하나 더. 네. 아까 세레머니 하신 거죠? 네.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? 아 그냥 무슨 세레머니를 할까 했는데 이렇게 3연패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네 그냥 의미는 그렇게 딱 깊은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그 세레머니 한번 마치시죠. 아 원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좀 3연패를 이렇게 표시하고 싶었었거든요. 예. 네, 근데 카메라가 예 네, 무슨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. 이쪽 보고 한번 좀 마지막 세레머니 한번 원래 이거였어요. 네.